캠핑장인데 왔습니다. 네, 오는 길에 잠이 와서 졸다가. 네, 청도 가는 길인데 다리 밑이어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캠핑장을 찾아와서 청도군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캠핑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라면까지 끓여 먹으려고 물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 그네 밑에서 지금 텐트도 없이 그네 밑에서 용호가 찾는 수트를 지금 조립하려고 합니다. 앞에 이렇게 개울가도 있네요. 개울가도 있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었다고 합니다. 주말에는 여기에 캠핑장이 꽉 찬다고 하네요. 네, 개울가 모습입니다. 네, 지금 그늘이어서 시원하고 좋네. 그늘이 지어서 시원하고 좋네. 산도 보이네요. 산도 있고 겨울도 있어서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서 캠핑을 왔다고 하네요. 내용과 잘 알아서 이렇게 검색해보아서 찾았습니다. 숯불에 고기 구워서 먹으려고 합니다. 모든 분들도 금요일인데, 오늘 금요일 맞죠? 금요일인데, 행복한 금요일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또 언니, 아침에는 언니랑 형부 호주에서 오셔서 잘 만나고 왔습니다. 조카들이 우리나라 옷이 예쁘다고, 사고 저렴하다고, 사고 좋다고, 제가 주문을 해서 또, 조카들이 주문해서 제가 받아서 갖다 드리고 왔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좋은 것 같네요. 우리나라 제품이 호주에서도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엄마 좋다 여기 보여줄 네, 언니가 이제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에 호주로 다시 가게 된다고 하는데, 호주의 형부, 언니 모두 건강하게 기도드립니다. 모든 분들도 항상 건강하세요. 네, 오늘 야외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밖에 나오니까 개울도 있고 산도 있고 차가 고속 여보 여기 앞에가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인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 차들이 많이 가고 있네요. 서울 쪽으로 가는 고속도로예요. 여보 여기가 고속도로예요. 아, 대구 부산 고속도로라고 하네요. 컨테이너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부산 가는 고속도로변은 또 청도의 아름다운 개울가에 왔습니다. 모든 분들도 행복한 오후 시간 지내세요. 선글라스를 끼고 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시냇물이 흐르고 있네요. 자연적인 바위인 것 같은데, 바위들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개울가의 모습입니다. 네, 물이 쫄쫄쫄 흐르고 있네요. 네, 캠핑하시는 분들 모습인데, 텐트도 치고, 저희는 텐트는 없어서 이렇게 그늘가에 왔습니다. 네, 청도 개울가에서, 경북 청도 개울가에서 캠핑장에서 엔젤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숯불 구이 맛있게 먹고 갈게요. 네, 행복한 오후 지내세요. 샬롬 감사합니다. 샬롬. 행복하세요.